줄 알았어.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오늘의 수산물. 야, 보고도 있고. 크기도 왕, 맛도 왕. 제철 맞아 고소한 맛이 가득 차오른 이 수산물은요? 방어였군요. 맞습니다. 방어 만나러 가보실까요? 속초 대포항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덕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장갑도 안 끼고. 예. 야, 역시 바다 사나이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예. 선장님, 예. 오늘 여기서 뭐 맛있는 거를 잡으러 간다는데 오늘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방어. 방어요? 오징어. 오징어? 우럭 등등 있습니다. 야, 그래 요즘에 방어가 많이 나와요? 예. 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요. 아, 예. 맛있는 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선장님. 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 렛츠고로 합시다. 예. 자, 렛츠 고! 갑시다. 겨울 바다의 제왕. 방어가 제철이라는 소식에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아, 선생님. 그럼 예. 오늘 우리 한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대포항에서 약 20분 나갑니다. 20분? 야, 그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요즘에 이 방어가 철이죠? 기름기도 많고 지금 최고 맛이 있어요. 이야, 이 추워질 때가 딱 맛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야. 이 겨울에 잡히는 방어는 살이 잔뜩 오르고 지방이 골고루 배어 있어 가장 맛있고 좋을 때랍니다. 매일매일 포획량이 다르지만은 오늘 특히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유후! 저도 너무 기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방어는 한 번 들어온 고기가 되돌아 나가지 못하게 마치 덫을 놓은 방식인 정치막 어업법인데요. 그걸로 잡을 예정입니다. 갈매기가 있다는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다는 쪽박 고기들이 조금씩 맞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 빼고 그 아래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업의 길조, 갈매기 때. 배고픈 갈매기가 정치망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기대에 부응한 듯 크레인까지 동원하는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무게를 자랑합니다. 그물 크기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영차, 영차! 서서히 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봐라, 봐라! 진짜 뭐 많이 잡혔는데요? 맞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겨울 수산물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잡으라니까 없어졌어. 선별을 위해 뜰 채로 건져 올려볼까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 우럭? 오케이. 무엇이 똑같을까? 아, 일단 같은 오종끼리 선별해야 하는데요. 수산물 리포터 2년 차인 저. 이제 선별은 척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수내광 처음 시작했는데 도치가 제일 처음으로 잡았는데 야 이거 2년 만에 도치 보니까 참 반갑네요 아주. 우리 개구라치같이 이렇게 귀여운 도치. 예, 발판이 있습니다. 바다 아래서 그냥 딱 붙어 있게. 이야, 이거한테 물리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 다양한 어종이 수조를 쏙쏙 채우고 있죠. 제 초심을 살려준 뚝지부터 쥐치, 아귀, 우럭, 동해 보물, 오징어까지. 다양한 수산물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오늘의 수산물 방어는 어디 갔을까요? 오늘은 우럭, 쥐치, 고등어, 새끼. 예, 오늘은 여기 맞습니다. 방어는 안 보이네요. 방어는 오늘 안 보이네요. 예, 예. 오늘 주인공인데. 그렇죠. 수온의 변화와 어족 자원의 고갈로 더욱 귀해졌다는 방어. 와, 우리 주인공.
있어요? 맞다. 이거 방어 있습니다. 까만거. 그러니까 소방어. 이게 조그만 방어라서 마름이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어는 아직 큰 거는 못 잡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네요. 서둘러 다음 그물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진짜 대방어가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번 그물에도 다양한 어종이 가득했는데요. 여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비록 대방어는 볼 수 없었지만 팔딱팔딱 흰짠 수산물이 가득. 이것만으로 감사히 여겨야겠죠? 팔딱팔딱. 야, 오늘 이거 고기 잡이 어땠어요? 오늘 생선 집보다 10분이 일도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있고 모레도 있고. 아, 역시. 예.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에 선상님은 그날 그날 바다가 내어주는 모든 것들을 선물처럼 생각하신대요. 이 두 번째가 더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네. 항상 이런 예상을 하고 고기를 잡아요. 지금 방어철인데 네. 방어가 현재까지는 수온 때문에 방어가 안 나와요. 오,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아, 그 방어는 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조금 하면서 네. 잡은 방어를 네. 바로 옆에 가두리에 많이 넣어놨어요. 오. 네. 그거 저 먹이 주면서 네. 그 방어도 한번 구경하고. 네. 가두리로 갈까요? 예, 가두리로.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가두리로. 자, 이 비장의 무기 가두리로 이동해 보는데요. 그래도 방어를 볼 수는 있는 거네요. 다행이죠. 이게 가두리예요? 와, 이거 처음 보는데. 어, 여기 내릴 수가 있어요? 와, 대박! 으이샤! 와, 방어도 많아요! 이야! 우와, 이 힘찬 방어 소리! 우와! 어머, 어머! 아니, 여태까지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건 처음 보는데요? 야, 내가 봤지! 갓 잡아온 신선한 고등어는 방어들의 특별식이 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제철인 방어는 월동과 산란을 위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이 꽉 차 있는데요. 힘찬 제철 방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먹성도 참 좋네요. 아, 대단해요 아주. 이렇게 커야지 방어잖아요. 그렇죠. 짜릿한 손맛도 느껴봤는데요. 방어야, 정말 정말 반갑다. 뭐 뜰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동해 생왕 방어입니다. 방어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어획한 방어를 가두리에 넣어두고 먹이를 주는 건데요. 내친 김에 손맛 한 번 더 느껴볼까요? 머리 잡고. 어머, no, no, no. 아, 힘이 좋네요. 방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방심했습니다. 뭐예요? 방심했습니다. 본인들도 네. 배가 일품이고 네. 힘, 그다음에 대가가 머리, 구이. 머리 구이? 머리 구이가 좋습니다. 아, 네. 맛있겠네요. 아주 맛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키워도 네.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고 생고기 잡아가지고 그래서 육질도 좋고 좋은 고기를 먹이는 거죠. 자연환경과 똑같이. 맞습니다. 이제 어렵게 만난 오늘의 수산물 방어 요리를 해볼까요? 국물 맛이 일품인 매운탕으로 시작으로요.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다른 방어회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방어 머리 구이까지. 푸짐한 방어 한 쌍이 완성됐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방어회요. 방어회. 방어회. 예. 방어튀김. 예. 방어머리. 아, 드디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와. 이 네. 구이를 좀 드셔봐요. 이 회는 네. 어디 가나 드실 수 있는데, 구이는 드시기 힘들잖아, 머리 구이는. 오,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구이 여기 안에 살로 파가지고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
또 먹고 싶네요. 야, 와, 그냥 육즙이 그냥 나오네요. 어머, 이걸 통으로 저렇게 먹어야지 제 맛이죠. 그냥 입에서 녹아요, 그냥. 그래도 잘 드시네요. 아, 저는 잘 먹어요. 야, 아니 이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가 이해가 되네요.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 놓쳤잖아요. 하얀 거는 뱃살. 뱃살. 요거 빨간 거는 부위별로 등살. 이렇게. 등살. 야, 그러면 뱃살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먹어보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오우. 그냥 입에서 녹으면서 이게 무는 재미도 있고 삼키는 재미도 있고 정말 좀 먹다 보면 조금 질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오버가 될 수 있는데 방어는 진짜 하루 종일 먹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뱃살이 제일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기대가 큽니다. 아니, 완전 풀리지 마시. 아니, 저는 좀 더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다른 물고기 먹는 것 같이 다르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방어 하나에서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것도 회만. 거기다 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야, 지느러미 있는 게 맛있는 부위예요? 아니, 이걸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군침이 도는 게 말이 돼요. 이 추위를 녹이는 매운탕 한 입. 진짜 시원한데요? 맛있지요? 맛있고 시원하고 지금 이 제철 방어 지금 기름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진짜 맛있고 뭘 해도 진짜 맛있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 경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겨울 별미 중에 별미. 겨울 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철 방어. 귀한 만큼 더 맛있고 고소한 방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